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 유전자는 가형질은 HRA에서 결정이 되고 7번 염색체에 연관돼 있고 나는 의 형질 자체가 T라는 유전자에서 결정이 되는데 X염색체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포 1, 2, 3, 4는 남자의 세포를 얘기하는 거고 남자 피의 세포라고 얘기했고 그럼 얘네들의 유전자 구성은 다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가를 결정짓는 유전자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그 밑에 연관돼서 또 두 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 다음에 나를 결정짓는 유전자는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얘가 가를 결정짓는 거, 얘가 나를 결정짓는 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세포가 N인지 EN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따지는 방법은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HHRT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얘가 하나씩 이렇게 여기에 맞는다고 가정을 하면 얘가 H라고 했을 때 1번 세포에는 대문자 H가 있는데 2번 세포에는 없다? 그러면 이걸 안 끌고 오고 다른 걸 끌고 왔으니까 얘는 N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OX가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핵상이 N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4번 세포는 EN일 수도 있고 N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냐 하면은 먼저 이 가에 대해서 위에 H 유전자가 대문자 H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EN이어도 대문자 H가 있어야 되고 N이어도 대문자 H가 있어야 돼. 뭘 끌고 가든지 간에. 그러니까 얘가 대문자 H라면 있어야 되는 거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X가 있으면 대문자 H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원리에 의해서 얘가 소문자 H만도 아니라는 거야. 그럼 결국은 얘는 대문자 H하고 소문자 H를 갖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원리로 밑에 거 R도 해보면 대문자 R, 대문자 R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소문자 R, 소문자 R은 할 수가 없어. 왜? 여기에 표현된 건 대문자 R에 대한 거지 소문자 R 표현은 아니니까. 그럼 얘는 소문자 R, 소문자 R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대문자 R, 소문자 R일 수도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먼저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다 대문자 T를 놔버리면 여기는 대문자 T가 없으니까 소문자 T를 얘라고 해야지만 이해되어 무슨 말인지? 얘가 소문자 T라면 이 남자는 대문자 T가 있고 소문자 T가 없는 거니까 다 X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 상황에서 얘가 대문자 H하고 R하고 연관돼 있다고 한다면 7번에 연관돼 있다고 했으니까 대문자 H 얘가 R이 되는 거지. 그럼 대문자 H하고 R이라고 하면 얘가 소문자 H가 되는 거고 그러면 대문자 R이면은 대문자 H를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갖고 왔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밑에 거 소문자 R, 소문자 R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얘가 대문자 H고 얘가 소문자 R이라고 한다면 얘가 소문자 H 그럼 역시 여기서도 또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소문자 R, 소문자 R이라고 한다면 요건 T고 얘가 대문자 H, 얘가 소문자 R이라고 하면 소문자 R이 없네. 그러면 여기가 대문자 R이 되는 거고 근데 대문자 R일 수 없지? 그럼 얘가 대문자 R이 되는 거고 근데 대문자 R이 있어? 그럼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소문자 R, 소문자 R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데 얘네들이 연결될 때 요렇게 연결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요렇게도 안 돼. 언제? 대문자 T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가정 얘 자체가 틀린 거였던 거야. 그럼 얘가 소문자 T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소문자 T를 갖게 되면은 소문자 T가 있는 거니까 여기는 X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X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얘가 요런 구성이 아니라 요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소문자 R로만 구성되고 얘가 대문자 R이라고 하면 이게 다 X가 되면서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대문자 R 빼고 나머지 세 개 중에 세 개가 다 있으니까 얘는 어떠한 케이스든지 간에 다 EN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 때 이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면 N인데 기역 디귿이 있다는 얘기는 기역하고 디귿은 대립 유전자가 아니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디귿하고 리을이 N에 있다는 얘기는 디귿하고 리을도 대립 유전자가 아니니까 기억 리을이 H 아니면 소문자 H 중에 하나고 디귿이 T가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그럼 얘가 H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 남자는 대문자 H, 소문자 H, 소문자 R, 소문자 R, 소문자 T, Y 이렇게 구성된 남자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니은은 소문자 T이다. 니은은 소문자 T가 아니라 대문자 R이죠. 그래서 잘못된 말이고요. 2번. 3과 4에는 3번하고 4에는 모두 Y염색체가 있다. 남자니까 4번은 EN이니까 XY 있으니까 Y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번은요. 지금 소문자 T를 안 끌고 왔어요. 그죠? 그러면 Y를 끌고 왔으니까 Y 여기도 있겠죠. 그럼 니은이 맞는 겁니다. 디귿, P의 가 유전자형은, 이 가 유전자형은 대문자 H, 소문자 H, 소문자 R, 소문자 R이어야 되죠.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니은만 정답인 2번이 되는 거였어요.